자, 안녕하세요. 김종원의 통통톡 기타 이야기 김종원입니다. 오늘도 왕십고 재미있는 핑거스타일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여덟 번째 시간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자, 이 곡을 쉽고 그리고 나름 재미있게 편곡을 해봤습니다. 자, 이 핑거스타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먼저 기타도 필요하겠지만 오른손 기호와 그다음에 왼손 기본적인 코드들을 좀 알아야지 연주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손 기호를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알아보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화면이 보셨을 때 이거 지금 딱 해놓고 어느 게 오른손이고 어느 게 왼손인지 아시겠죠? 자, 오른손을 보시면 오른손의 엄지는 P, P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I, 집게손가락을 I라고 우리는 기호로 정해 놓습니다. 이게 이제 클래식 기타에서 나오는 스페인어의 약자인데요. 자, 그 다음에 중간손가락은 M이라고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중지는 M, 그 다음에 이 집게손가락, 링핑거라고 하죠. 약지는 A라고 합니다. 자, 새끼손가락은 뭐 거의 쓰지 않는데요. 뭐 CH라고 합니다. 오른손에서. 그래서 오른손의 P, I, M, A란 기호는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P를 쳐라, I를 쳐라, M을 쳐라. 자, 그래서 이 P라는 손가락, 엄지손가락은 주로 기타의 근음을 담당하는데요. 근음은 주로 4, 5, 6번 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에서 엄지는 주로 4, 5, 6번 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1, 2, 3번 줄도 치긴 하지만 주로 4, 5, 6번 줄 위에 올려놓고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는 뭐였죠? 집게손가락이었죠? 주로 I는 P, I, M. P, I, M 주로 3번 줄을 담당합니다. 자, I 집게손가락은 기타 줄의 3번 손가락에 주로 3번 줄을 담당을 합니다. 아랫부분을 칠 때. 근데 물론 다른 줄도 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3번 줄을 담당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M은 중지였죠? 중지는 2번 손가락. 2번 손가락에 또 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줄에서 2번 줄이란 건맨 밑에 줄부터 두 번째 있는 게 2번 줄입니다. 그 다음 A 손가락. A 손가락은 집게 손가락은 아니 약지는 기타 줄의 1번 줄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P I M A다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P I M A. 자, 일단 그것을 안 상태에서 자, 예, 들어갑니다. 자, Amazing Grace는 여러분들 노래 다 아시죠? 아니까 굳이 뭐 불러보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Amazing Grace 처음 치시기 위해서는 C 코드란 거를 여러분들이 코드를 보시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코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C 코드 같은 경우는 알수 있으니까 기타 코드표를 보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코드에 대한 설명은 너무 쉽기 때문에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드 C 코드 먼저 잡은 상태에서 자 3번 줄 개방연 C 코드에서 3번 줄 개방연은 아무것도 잡고 잡지 않는 0 개방현을 말하죠. 그래서 0을 잡은 상태에서 솔을 쳐줍니다. 그 대신 쳐줄 때 오른손에 집게손가락인 I 줄, 왜냐면 3번 줄에 있기 때문에 I가 담당하죠. I로 칩니다. I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C 코드에인 5번 줄과 2번 줄을 동시에 쳐줍니다. 그러면 표현이 되죠? 그 다음에 Chain Grace. 여기서도 1번 줄과 2번 줄을 쳐줍니다. 쳐줄 때 1번 줄은 A가 담당하니까 A, M, A 치는 겁니다. 2번 줄은 M이 담당하고. 자, 음표 옆에 기호를 적어 놨습니다. A인지 M인지 손가락 기호를. 그래서 여기까지 쳐보면 어메이징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how 여기 부분은 2번 줄의 3은 C코드가 지금 잡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3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쳐줍니다. M으로 how 되죠. 그 다음에 F코드가 나옵니다. F코드를 이렇게 잡지 말고 이 상태에서 C코드 잡은 상태에서 3번 손가락과 2번 손가락 한 줄씩 내립니다. 그러면 F코드가 됩니다. 그리고 새끼손가락을 띄워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악보에 나와있는 대로 또 F코드를 이렇게 약수를 잡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쳐주면 됩니다. Sweet the sound. F코드 잡은 상태에서 4번 줄과 2번 줄 쳐주기 때문에 4번 줄은 엄지 P가 담당, 2번 줄은 중지인 M이 담당. 그래서 Sweet the는 여기 2번은 아래 손가락으로 Sweet the sound. 자, 또 C코드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C코드에서 사운드는 가사를 5번 줄과 3번 줄로 동시에 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상태에서 그대로 한 번 더 칩니다. 대 세 여기까지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코드와 치고자 하는 줄에 맞춰서 천천히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게 없기 때문에 타브 악보 보시면서 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like 할 때 또 코드에 없는 줄을 눌러야 됩니다. 새끼손가락으로 3번 줄, 3프렛 2번 줄을 새끼손가락으로 눌러준 상태에서 다른 건 띄지 마시고요. 이렇게 쳐줍니다. Like me 할 때 이 상태에서 G 코드를 순간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친 상태에서 세 박자 끌고 그 다음에 베이스를 이 손가락이 내려와서 이걸 쳐줍니다. 그 다음에 이 0을 띄고 I 그 다음에 1 C 코드 잡고 또 C 코드 잡는데 멜로디가 1번 줄 3플랫에 있기 때문에 새끼손가락으로 같이 잡아주면서 I was alone 쳐줍니다. 할 때 새끼손가락이 잡았다가 또 0에서는 띄워주고 또 was 나올 때는 또 눌러줬다가 띄워주고 합니다. 표현을 해줍니다. 새끼손가락으로 눌러줬다가 잡아줬다가 띄워줬다 잡아줬다 띄워줬다 I was alone. 그 다음에 but 개방이한 3번 줄 I로 but now. 자, F 코드는 C 코드에서 3번 손가락과 2번 손가락이 한 줄 아래로 한 줄씩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면 또 F의 약식 코드로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손가락 기음에 맞춰서 줄에 맞춰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C 코드 was A 마이너 잡고 자, 이 코드에서 C의 G 코드라는 코드인데요. 자, C 코드에서 이 3번 손가락만 한 줄 위로 6번 줄로 올려서 잡아주면 C의 G 코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뭐 치는 건 두 개라서 뭐 다 띄고 이렇게만 쳐도 되긴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코드까지 정확하게 잡으시다 보면 또 실력도 늘고 코드에 대한 느낌도 알기 때문에 A 마이너에서 이 3번 손가락을 띄어서 6번 줄 3플랫으로 오는 C의 G 코드를 여러분들이 잡아 보시는 습관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now I'm 또 I는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3 잡고 C 마지막이죠. C F 그 다음에 C 자 여기까지가 1절 느린 조용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쭉 한번 쳐볼게요.
베이스만 식으로 쭉 나갑니다. 네, 훈이맘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자, 2절부터는 분위기가 바뀌죠. 아르페지오로 계속 나오면서 또 이제 리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음악이 좀 또 지루하지 않게 편곡이 됐습니다. 자, 나가 아르페지오를 하실 때 규칙이 있었죠. 이 엄지는 4, 5번 줄을 담당하고 I는 3, M은 2, A는 1번 줄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줄에 맞춰서 손가락을 그대로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C 코드 잡고 나 여기까지는 크게 뭐 다를 거 없습니다. 오른손만 기구에 맞춰서 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인 여기서 3번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3을 눌러준다는 거, 제인, 그 다음에 F. F는 그 상태에서 그대로 3번, 2번 손가락만 내려와서 3, 리. 주의할 점이 3, 리. 한 박씩 되어 있다는. 4분 음표로 한 박자씩 되어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3, 리, 시, 주. 그 다음에 여기서도 라에서는 새끼손가락으로 3년 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원은 G를 순간 이렇게 잡아줍니다. G코드 원그 다음에 여기 주의할 점이 이 위에 잡고 있던 두 손가락을 내리고 한 손가락으로 3을 잡아줍니다. 이 잡고 있던 새끼손가락 먼저 잡고 있던 새끼손가락은 뛰지 마시고요. 그래서 놀라워 내려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던 여기죠. 여기서도 C 코드인데 새끼손가락을 1번 손가락에 또 1번 줄 3플랫에 잡아줍니다. 이렇던 어떤에서 새끼손가락을 띄었다가 붙였다가 띄었다가 이런 그 다음에 생명. 자, 생명에서는 뭐 변함 없습니다. 그 다음에 F 자자자 여기서 자 주의할 점이 F인데 코드가 F의 C라는 코드 베이스를 C로 잡았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인데요. 여기 F의 C를 제가 안 적어놨는데 나중에 악보에는 제대로 표기해서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F라는 것은 아까는 C코드에서 2, 3번 손가락을 내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C코드에서 새끼손가락을 4번 줄 3플랫에 잡고 그러니까 사례도 설명드리면 3번 손가락으로 5번 줄 3플랫, 새끼손가락으로 4번 줄 3플랫, 그 다음에 2번 손가락으로 2번 줄 3플랫
1번 손가락으로 2번 줄 1플랫 이렇게 잡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차.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이 F인데 F의 베이스인 4번 줄 치지 않고 F의 5도 베이스인 5번 줄 3플랫을 친다는 거.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하신 분들은 그냥 타브 갖고 보면서 이렇게 지금 제 손모양을 보시면서 잡고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는 뭐 C코드에서 나온 거니까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광, 명, A마이너 잡고 기본 코드인 뭐 어려운 건 없죠. 그 다음에 또 C에 C 나왔습니다. C에 C는 C코드에서 이 3번 손가락만 6번 줄 3번 플랫을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쳐주면 됩니다. 넌 어셋에서 뭐 새끼손가락 3번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3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넌 네 부분은 또 F인데 베이스가 C죠. 아까 우리가 배웠던 이 코드입니다. 5번 줄 3플랫을 3번 손가락으로 잡아주는 거. 새끼손가락으로는 4번 줄 3플랫. 네, 그래서 이렇게 잡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는 곡입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네 마디씩 한 번씩 쭉 쳐볼게요. 자, 나 같은 진인 새끼손가락, 그 다음 F 사리, 여기서 음표 주의 4분 음표 리, 다시 C코드로 신 주, 그 다음에 밑에 네 마디 쳐보겠습니다. 주 라에서는 새끼손가락으로 또 잡아주면서 라 베이스 이 새끼손가락 띄워주면서 이 다시 붙여줘야죠. 새끼손가락 1번 줄에 어떤 자, 여기서 F의 C 주의할 점 F의 C 코드라는 거 F인데 베이스를 C 코드에 C를 잡아준다는 거. 자, 자, 고, 광, 명, C에 G. 또 F에 C가 나왔습니다. 어떤, 네. 자, 이렇게 되는 곡입니다. 뭐 굉장히 쉽게 한다고 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코드 같은 것들이 익숙하지 않고 또 핑거 스타일은 조금만 힘이 들어가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줄을 타거나 또 오른손이 잘못 치면 버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잡음이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핑거 스타일 연주 자체가 아무리 쉽게 편곡을 해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마디 정도 아니면 두 마디 정도 끊어서 그 부분을 계속 꼼꼼히 그 손이 닿는지 그리고 맞게 치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천천히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새끼손가락을 띄시면 안되고 계속 붙여져 있는 거. 서스테인이 음의 길이가 계속 지속되도록 이것만 띄어서 베이스를 쳐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F
재즈 F C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아르페지오가 나오면서 한글로 우리나라 말로 자, 여기 주의할 점 C, F의 C라는 거. A 마이너. F의 C. 네. 자, 이렇게 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좀 더 쉽게 여러분들 그리고 좀 더 또 여러분들이 하면서 재미도 느낄 수 있게 편곡을 해봤습니다.